아, 근데 그거 하시오. 포스, 포스. 까까까까가 하시오. 준비 좀 해, 준비 좀 해. 아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정말 성격 진짜. 너랑 나랑 그럼 내게 맞다. 아, 오늘 야채 취침하잖아요. 너 인생 놔줘, 너 인생. 내가 지금 내 인생 넣어줄게. 오케이. 가라고, 가라고 지금. 야, 나머지 스태프들 물 못 먹게 저 물을 우리가 다 먹어버릴까? 이거? 진짜 뭐라도 먹자. 어디 물 먹어도 머리들이, 되니까. 머리가 어는구나. 그냥 시골처럼 일찍 자자. 어? 괜찮아요. 일찍 자고 내일이 아침 빨리 오고 그래서 빨리 그냥 가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어. 아, 끝. 저희 그냥 우리는 자죠 그냥 지금부터 조명도 바꾸고. 아, 그냥. 야, 누구한테 빵이 때리네. 아, 개운해. 아, 개운해. 아, 좋아요. 1박에서 진짜 저희 한 몇 번 걸려도 될 것 같아요. 큰 거. 좋은 프로그램이야. 아, 좋은 프로그램이야 진짜. 장수해야 돼. 아우, 야, 시원하다. 아킬레스건까지 가지 않니? 시원하네 한 번에. 예. 가서 이제 고기 좀 구워 먹고. 예. 지금 고기 바로 구울까요? 바로 구워 좀 먹어도 돼요. 예. 들어오세요. 아, 우리 뭐라 해야 되나 오늘. 바짝 구워주세요 김치 방금. 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이 쉬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리세요 이거. 덕분에 그냥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깨끗해지셨네요? 예, 네, 먹이 좀 하고 왔어요. 아유. 먹방 좀 하고. 여유로. 관리를 잃은 스태프들. 어? 승자의 여유. 되돌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굴뚝 같았는데 타이밍을 놓친. 어떻게 되돌려야 되나 타이밍을 놓친 거. 와, 진짜. 아, 나 진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우리 처음에 그냥 강호동 집단만 왔다고. 아, 대상 다 누가 받게 줬는데 우리가 우리가 다 받았어. 우리가 다 밖에서 자주고 하니까 혼자 대상 탄 거 아니야. 동이랑 동민이랑 김시 형 고마워요. 기대를 해줬다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워. 승진 내가 승진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족구 진짜 잘해. 아, 됐어. 아, 고마워. 됐다고. 야, 소리야. 족구 나. 아니, 알았어. 연습해 왔어. 아니야. 자고 있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 에이. 야외에서 잠들면 죽는데. 이 소리 들으면 바로 일어날 텐데 오늘. 아. 아. 자, 승리의 축배를 냅시다. 야, 많이 드십시오. 고기를 높이 들어라. 강화도 돼지고기. 다 있어요, 여기. 우와. 고기 진짜 맛있다. 우와, 고기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오늘 눈물 나올 것 같아.
동달아.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우리야. 네,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형이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뭔가 큰 걸 보여야 돼. 안 그러면 뭐 형 일어나봐 형. 저기 우리 자고 있을 때 저기서 받아줄 이유가 그래. 없어. 어?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야, 그럼 어떻게 어떡하자고. 뭔가를 아니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아. 아니, 내가 물러날 순 없잖아요. 야, 사람이 배고프고 춥고 이러니까 졸린 게 맞구나. 어, 춥고 등 따시고 왜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어떡할 거야, 이제. 뭘 먹고 야외 지침을 걸고 뭐 우리가 뻘에 들어가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저들이 원하는 게? 누가 봐도 진짜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시청자들이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 제시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런 걸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밥? 아니, 밥하고 다 자는 거. 아니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원상 먹게? 원상 먹게 해달라. 원상 먹게? 받아. 형이 어쨌든 형이 시작된 거야. 형이 말 하나로 우리는 믿고 들어간 거야. 알았어. 그럼 뭐 그건 내가 책임지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뭐래 지원이? 형이 뭘 하나 딱 메고 큰 거 하나 딱 걸어서 한 걸어 보여. 형 이거 나중에 김치 약했으면 밥 넣어가지고 볶아먹어서 지켜먹던 거야. 근데 하나 이렇게 딱 줄 수도 있다고. 절대 받아 먹지 마. 진짜래? 파이팅. 야, 진짜 이번에 주무셨어요? 네. 아, 은선수. 은선수. 우리 시실이 나타나 만든다니까? 네? 이렇게 짝수가 죽여. 아니, 뭐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요. 네. 네. 아니, 그럼 뭐 제안하시려고. 드세요. 오늘은 너무 비기 밑에 걸려가지고 뭐 웬만한 가지고 여러분도 협상이 안 될 겁니다. 아, 들어요? 어? 아니, 진짜? 모 형도? 진짜? 동민이 형도? 내일이잖아. 와, 이거 오늘 결이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 진짜. 고기는 어때요? 고기는 형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른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완전 떡갤이야. 불편하다, 진짜. 저 그 깻잎을 두 장 넣으면 그거 씁쓸하지 않아요? 맞아. 아니, 그거 깻잎 두 개 싸는 말이 왜 웃겨봐요. 이러니까 깻잎 과소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고요. 나가라, 나가라.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사실 뭐 고기 한 점을 얻어먹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희 그냥 이대로 자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선택했으냐? 나도 이제 난감해. 네? 근데 어떻게 선택했냐고. 방송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저로 인해서 이 모든 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싶은 것도 있고. 얘한테 기회를 한번 달라는 거죠. 우리 지금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거야. 대가는 뭔데? 네? 지금 아침에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뭐? 미용실 이용권. 어. 삭발? 삭발.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진짜? 누가? 일단 제가 책임지고요. 저로 안 되면 MC몽. MC몽 안 되면 김종민. 김종민 안 되면 김씨. 근데 지금 근데 오늘 제가 뭐 어떻게 빡빡? 빡빡? 진짜요? 각서까지 썼어요 이번에. 지원이 형 아버님이랑 각서까지 썼어요. 머리 또 자르지 않기로. 저 어제 심지어 미용실 갔다고 여기 봐봐요. 다듬은 거 보이죠?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 좀 하지 않냐? 그런 걸 해야 받아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저희는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대신에 그쪽에서 진다고 해서 뭐 대신 뭐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무리를 쓰러 잠깐만 또 하고 싶어?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안 나네. 저희가 오늘 잠자리 보러 온 경우도 볼링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볼링판을 가져와서 네. 그 볼링판에
여기 그 강호동 씨, 이동훈 씨, 이승기 이름 칸을 나눠서 어허. 만들어온 다음에 돌리는 거죠. 어허. 거기 걸리는 사람과 문재인 씨와 대결. 은지훈 씨와? 네. 아니 돌림판을 이렇게 그리실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처를 풀어서 그려줬으면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3점으로 합시다. 5점이요. 아, 왜냐면 지훈이가 가슴이, 어? 가슴이 아직 좀 울렁거리는 게 남아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5점. 3점 합니다, 3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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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을 3점에 어떻게 좀 그래요. 삭발을, 삭발을. 저 머리 삭발은요, 저 이번에 헤어 제품 그 화장품 회사에서 최초로 저를 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이거 비밀리에 작업해가지고 광고는 다 찍었는데 근데 저 이거 머리 걸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와. 일단 그러면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고기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요. 우리가 구워진 이 고기도 먹지 않겠습니다. 배부르 시절이야. 형, 우리 옆에 구웠어요. 자, 그러면 밥 6인분에. 밥 6인분에. 자, 10인분에 합의. 한 명 앞쪽 나오시면.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머리지. 형 보여주세요. 마지막 머리야. 마지막 머리. 이기면 되는데. 졌을 시 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저희가 낮에 잠깐 만났던 그 아버님께 다시 찾아가서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 멤버 시원하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밀고 남극 가겠습니다. 결국 제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팀원들 볼 낯도 없고 꼭 만회를 해서 다 같이 좋은 특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야. 어떤 앞머리도 시원하게 깎고 그리도 굳었었던 나의 감동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 언제부터 이상한 생각 Say one. 자, 저희들은 본인은 은 대장의 이런 깊은 마음을 받아서 대결을 받아드립니다. 남극을 갔다 오면 이 정도 머리가 자랄까요? 잘하죠. 난 갔다 오면? 추우면 모발이 더 안 자란다고 그러네. 아무래도 되게 많이 자란 머리예요. 이게 한 세 달 기른 머리야. 짧게 잘랐다고. 그럼 맥스를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맥스 한다고요. 맥스 검정할 거예요. 백삼이 강쪽 고맙습니다. 1박 2일 지금이라도 언 대장님께서 기권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포기하시죠? 아닙니다. 일단 저는 뱉은 말에 책임을 꼭 줍니다. 형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걸리더라도 형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그럼요. 너는 최선 좀 다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걸렸으면 좋겠어. 저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봐드리게 되면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앞에서 언지훈 씨를 두 번 죽이는 게 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네 명을 다 입맛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t just bigger. 무무무. 자, 언지훈 씨가 일단 양식껏 강호동 라인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만 해요. 어, 아우 일단 오 진짜 잘로 된 듯하게. 3분의 1 아! 하나 안에 들어가 줄로? 야, 자, 진짜 애절하다. 양심껏이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위급해 보인다니까요. 위급해 보이지, 왜냐면. 아이, 우리로서는 지금 예로서는. 형. 아, 형, 그, 형, 거기는 안 돼. 아이고, 형, 쟤. 형, 야! 야, 뭐야, 네가 그려. 여기를 돌리라, 여기를 돌리라.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반을 다 줄게, 반을. 성기를. 형이 필요가 없네. 내가 언제 이렇게 봉이 되지? 아, 나 괜찮은데?
깜짝 놀라시죠? 그럼 여기가 절반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중국이고 이게 지원아 여기가 반이잖아. 요만큼을 호동이 형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 양심적이잖아. 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떻게 수근 형하고 형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승기를 수근 형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왜냐면 수근 씨하고 둘이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 이승기 씨보다 연습해서 잘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나 거짓말 드리고 싶어. 정신이 많으니까 맞다니까? 아, 너까지 간다. 정신이 간다. 정신이 간다. 진짜로. 수근 형, 저 하는 데 왜? 형, 이길 수 있어요. 충분해요. 승기하고 또 알아요? 저 자리가 걸릴지? 맞아요, 맞아요. 뭐야, 사람 인생 멋있어. 오케이, 아이, 뭘. 아, 근데 쟤네 머리카락이 걸려있으니까, 그래도. 형! 가! 다 가! 수고! 그렇지! 글자만 만들어! 그렇지! 야, 너 이수김 같잖아. 야, 똑바로 해! 뭐야? 그리고 우리 재미 요소로 하나만 가져. 네. 게임 없이 입장만 바꾸. 한 칸. 백도 같은 거지. 그러면 골! 이 칸을 입장 바꾸는 걸로. 우리가 지어! 라인에 들어가면 네. 이수건, 이승기, 강호동 머리 다 깎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그런 게 진짜죠, 진짜. 그런 게 반말이요. 그런 게 안 된다니까. 아니요, 그 입장도 막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어떻게 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능이 뭐 있어? 자신을 던지는 몸을 던지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예능 뭐 있어? 욕 칸이요? 요게 네, 나오면 한 칸, 한 칸. 여러분들도 한 칸만 걸어주십시오. 예. 네. 제가 그 한 칸 걸어주세요. 한 칸만 하면은 한 칸. 저 여기만 밀겠습니다. 여기만. 가운데만. 진짜. 가운데만 밀고 제가 가운데 밀고 남을 깝니다. 야. 그럼 우리도 한 칸 그립니다. 네, 네. 네. 오케이. 찍어주세요. 오케이. 걸어. 제가 돌립니까? 한바퀴 돌아야 됩니다. 네, 가운데 사건은 죽어도 안 걸 거야. 자, 말도 안 돼, 저거. 그리고 또한 우리 강호동 팀도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호동이에게 걸릴 것이냐, 이승원이에게 걸릴 것이냐, 이승기 군에게 걸릴 것이냐. 5, 4, 3, 2, 1, 0! 가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올라라! 올라라! 와, 아이고 심장이야! 아이고 심장이야! 진짜 멈추는 거 같아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렷 페이플레이 하겠습니다. 기대! 마지막으로 화이팅! 차렷! 상원의 기대! 박수! 화이팅! 가위바위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자, 5점 승부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진짜. 다 달렸어. 감동이더라고. 그래, 승기.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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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얘는 진짜 진짜. 아니 왜 너무 못해 왜 갑자기? 집중해 집중해. 예뻐라. 집중해. 오 집중해. 오 집중해. 못된다. 오케이 못된다. 어 길어 길어. 오케이, 오케이. 욕심부리니까 바로 지잖아. 야, 너랑 할 때랑 완전 틀린 거야. 네가
좋아. 야, 승규 달라졌어. 좋아. 좋아. 오, 왜 이렇게 잘 쳐? 좋아. 기록. 절대 못 때려. 절대 못 때려. 아, 기록. 절대 못 때려. 절대 못 때려. 너로 길어. 백조 아, 이게 형이 다 실수를 하잖아, 지금. 자, 그러니까. 아, 왜 그러지? 얘가 점수를 낸 게 없어. 형, 진짜 집중해야 돼요. 머리야, 머리. 아, 머리 진짜. 아, 이러고 수근이 형을 어떻게 이기냐고. 답해봐. 웃기지 마. 백조.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줘.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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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기다려. 기다려. 아! 와. 됐다. 아, 좋아! 잠깐! 박정? 박정입니다. 나는, 나 모르겠어, 이제. 나도. 나는 이제 모르겠어. 형한테 내 머리 맡기고 싶지 않아요. 야, 너 혼자 이렇게 배타는 거 탈 거야? 판때기 가져와, 다시 돌려. 자, 돌려, 돌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언제 오지가 본인 머리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부담감을 가졌어요. 이게 남의 머리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남의 머리니까. 이제 배나 하고. 아니, 농담 아니라. 아, 왁스 모델. 왁스 모델인데. 나. 야, 넌 왜 니가 라켓을 잡아? 나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품에서 광고 찍었어. 여러분. 지원이 형이 좀 더 말해 봐. 엠지버. 아쉽다. 야, 유연한 겁니까? 뭐가 니가 돌려. 너 머리를 걸고 지금 하잖아. 근데 가운데 삭발 해봐야 필요 없어. 전체 삭발인데. 진짜 고민하는 얼굴이다. 와. 아니 그럼 가운데 제가 할게요. 뭐 이거 거기 하고. 오. 형님이야. 형님. 와, 이런 팀을 그걸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자리는 김종민 씨가 대체가 되고요. 네. 이거는 계속 유효가 되는 겁니까? 네. 네. 주현이 형 제가 돌려요. 오늘 당장. 아, 내가 돌리면 강호동 나왔고. 둘. 네. 어떻게 또 방송이 또 이렇게 불리냐. 맞아. 스스로 나라. 셋. 가자. 야. 이제 승기도 부담스러워. 차라리 수근이 걸렸으면 좋겠다. 잡아봐. 됐어. 약해졌어. 내가 호동이 형이다. 호동이 형이다. 어쨌든 엎치러진 물입니다. 은재 씨 나오시고요. 너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경기는 MC몽의 머리를 걸고 합니다. 이 경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아, 그렇죠. 리벤지? 3점 가능합니까? 3점 먼저 내기. 3점? 아니, 은재 씨 원하는데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1대0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한다! 이번 거는 되게 간결하고 좋았네.
되게 좋았어. 되게 멋있었어. 어, 나 시작한지도 모르고 들어갔네. 어. 아까 저 눈빛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눈빛이 너무 다르다. 어, 지금 살아있어야 돼, 눈빛이. 안 편하게 해. 오. 와우. 왜 그래? 와, 진짜 남의 머리니까 쉽게 난다. 와, 진짜 남의 머리니까. 왜 마음 편하게 한다. 아까는 긴장감이 또 틀려. 편하게. 너무 마음 편하게 하지 마. 일단 종민이까진 가보겠습니다. 야, 내 할아버지 3만 원 보시네. 1인당 만 원씩. 남편 광고가 대단한데요? 자, 일단 끝까지 가보죠. 형, 바로 여기서 터져, 바로. 여기서 튕기는데 어떻게 때려? 잠깐만. 내가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 일부러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일부러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일부러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 제가 볼 때 그냥 일부러 아니고 이 칼을 포기했어요. 긴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자꾸 제가 하신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 근데 지금 진짜 불 붙으면 잘해요, 또. 뭐야 형, 나도 이 안에서 진담에 짜리기 중이었어. 내가 한다, 내가 한다고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 원전 숙소를 받았어. 예. 어, 삭발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 예. 할아버님은 일단 2만 원이 확보가 되셨습니다. 그럼요, 겁니다. 예. 형, 형. 진짜 하실 거예요? 진짜 하실 거예요? 우리도 언지훈 씨가 마지막 희망을 드려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돌리게 되면 강호동 라인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희망이 있는 거죠? 네. 희망이 있지만 이걸 보고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입니다.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승기 군과 대결을 하겠습니다. 와우! 양자 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승기. 승기로 하겠습니다. 이야. 현명한 선택이지. 가위바위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겨도 멋있지도 않아, 이제. 여기서 이게 멋있지, 그래도. 종민이한테는 지금. 왜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종민이 혼자 이 경기가 월드컵 상어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요. 종민이한테는 지금. 종민이한테는. 바이보! 빨리 가. 갔습니다. 거기야. 어, 잘해, 잘해. 야! 이정 나왔어? 승기야. 깜짝 놀랐어. 박기만해요. 지금 이게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래 지금. 아니 이것이 생명이요. 이게 절대. 아니 종민이가 순간 저한테 달려들어서 꽉 안았잖아요. 오 갑이 부러진 거야. 정말 절박하고. 아 장난 아니야. 자 이제 승기. 내 머리. 자 할게요. 저 진짜로 합니다 이제. 내 머리. 아 내 머리. 아이 뭐 진짜 안 했다는 거. 최선을 다하는 마 뭐. 방금 판이 제 베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됐어. 됐어. 부담 가지 마. 너무 틀었어. 매치 포인트. 좋아. 매치 포인트. 좋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지. 야, 이건 8 서울 올림픽 그 타구 그 금메달 때보다 더 긴장됐나? 아, 마지막 형 진짜. 타임. 저부터 좀 늦게 내고요, 우리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대기 뭐 거의 뭐 결정전 아니겠습니까? 안정권인데도 불안합니까? 야, 후연성 할 때가 더 떨린다. 형, 한 번, 밖에 말해, 밖에 말해. 형, 쟤. 야, 쟤!
우리가 기뻐, 진짜 우리가 기뻐요. 야, 우리가 기뻐, 우리가 기뻐, 우리가 기뻐요. 야, 아, 신디가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몽이랑 할 때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아, 진짜 헌지훈 씨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 우리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성희 씨도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요. 예. 예. 헌지훈 씨도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난 머리 한 명 한 명씩 깎여 나갈 때마다. 제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느낌이었어요. 아, 예, 지금 김종희 씨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 네. 진짜 아, 사랑해요, 진짜. 아, 이 머리만을 지키고 싶었다. 자, 어쩌 팀 실내지 팀 확정. 쫄려본 적이 없어 진짜. 아니 진짜. 봐. 우리 고기 좀 먹자 이제. 잠깐만. 수근 씨 장인어른께서 치킨이나 피자 갖고 왔어요. 와. 아니 저 이수근 씨 장인어른께서. 예, 강아 도세요 저기 처갓집이. 예, 그래서. 예. 닭이랑 뭐 피자랑 해가지고 스태프. 와.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머리 자르시니까 많이 드세요 형. 예, 아니, 뭐, 아니 닭이 뭐 몸 말에 너무 좋대. 몸 말에 몸 말 굉장히 좋대. 닭. 지원형이 저보다 진짜 10배 이상 잘 치는데 야 승기도 설거 지겼어 수현 씨도 안 하고 종민형 머리 지겼다고 진짜 아, 너무 고마워요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장발을 어떻게 먹고 생각하자 일단 먹고 생각하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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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박찬이도 저도 안 하고 가야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몽이야 많이 먹어라. 네, 그래 먹어. 마지막 머리. 밥을 다. 저희들이 웃자고 시작된 이 게임이 이제 죽자고 저희들이 결제를 시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항상 입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 이 결정을 같이 동참해주는 정말 의리파 대한민국 최고의 의리파 이런 의리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잘 있게 해. 알겠어. 우리 MC모 어때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탓 만다고. 자. 진짜 근데 모르는 게 예. 지훈이 형은 이제 약간 책임감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봉영은 진짜 12년 만에 처음 생긴 왁스 모델이었는데 갑자기 머리 자르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중요한 것은 저희들 그냥 웃자고 시작된 예.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어제 우리가 미리 그래요? 제가 미리 그래요? 웃자고 시작했으면 웃자고 끝내죠. 끝낼까요? 강화 임교동의 우리 이발소에서 얼핏 우리가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교동 우리 그 미용실 때문에 좀 죽겠다. 우리 이발소 우리 아버님을 찾아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일박 아유 가요 아 이게 너무 여유다 어떻게 이제는 더 못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 잘 어울리고 있는데 여기도 잘 어울리고 있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선글라스 꼈는데도 못생겨. 그 진짜 힘든 건데. 이거 잘 어울린다니까.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으니 일단 머리 예쁘게 좀 잘라주십시오. 자기 깎아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빡빡 깎아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빡빡 깎아갔지. 그럼 처음 처음이세요? 그래도 안 좋고. 요거는 좀 짧게. 응? 예, 아버님 알아서 이거 하는데 예쁘게 하세요. 내일은 더 그리운 사람. 내일요. 아, 칼봉산 계곡도 들어가고. 너 올해 뭐한테 보냈단 말이야? 진짜 너 잘 될 것 같아. 아 진짜. 아버님 결연한 각오를 보이시는데요? 아버님 결연한 각오를 보이시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 더 빡빡 깎고만 해요. 아, 멋지다. 와, 어머님 실력이 대단하다. 그럼 이제 지훈이는 앞으로 헤어스타일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다. 그렇죠. 이야, 그래도 와, 아버님 너무 순식간에 미루셔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형 빨리 각오하고 다짐을 딱 해요, 마음속으로. 진짜 두상 예쁘다. 두상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두상이. MC몽이 대박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지훈이는 지금 머리에서 조금 짧아진 거야. 네,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은 아 멋있다. 이것도 좀 긴 거 없어요? 아니 지훈이는 아마 남 같다면 지금 머리 잡겠지. 네, 그럼요. 그렇죠. 3월이면 그 충분하죠. 긴 거 없어.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머리. 야 두상이 진짜 예쁘다 지훈이 형이. 두상 진짜 예쁘다. 나는 뭐 그 달라지는 게 없는데 몽이가 제일 기대된다. 새알 같아 새알. 아니 진짜 이야. 이수근 강호동 머리 자르면 강한이 나니까 난 안 돼요. 저는 진짜로 역사가 겨울 이렇게 돼 있다니까 머리가 나랑 머리 이렇게 빡빡한 있잖아. 저 머리에서 뭐 얼굴밖에 안 보여. 전부 얼굴 이거 없으면 이상하다니까 나랑. 나는 머리 기를 운이 아닌가 봐. 야 이제 다 잘라간다. 야 또 두상이 이렇게 예쁘다. 기재물로 이거 하나만 놔둬라. 이거 손잡이. 네? 손잡이 하나만. 도전하잖아. 그 전에 어린애들 나가서 처음에 머리 깎을 때는 배남미 머리라고 여기 댕겼더라고. 그래서 남겨주신 거예요? 멋있어요. 이렇게 깎는 거는 아까 저거 너무 짧고. 오, 지금 계속 잘라요. 너무 짧아. 다듬어야지 이제. 다듬어야지. 몽이 형. 머리 진짜 긴데. 눈 봤다 가지고 시야 되는지 못 봐. 예쁘죠, 두상이에요. 두상이 진짜 예쁘다. 100만 불짜리 두상이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이렇게 해서 예 약속을 지킨 우리 은준한테요. 은대장에게 박수. 아, 잘한다. 지현아, 그거 봐봐. 마음에 들어? 오, 지현이 좋다. 이 괜찮아. 낯설지는 않아요. 오, 낯설지는 않은데. 자.
해병대 머리 있잖아요. 아버님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정도고 여기만. 그거는 서울 가서 해. 아, 그래. 가을 잡는데 가을. 그 일단 자르고 무슨. 이게 저거보다 길이 한 두세 배 정도. 일단 되는 순간. 왜 이것보단 길게 해야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그렇지. 뭐 나는 갔다 오면 금방 자라 머리. 그래. 아니 여기 조금 길어야 된다 이거 그래도.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러면 해병대 머리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이 해병대 머리. 오오오오. 오, 오. 아!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오오오. 아! 바로,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왔다 왔다. 뜬 때리는 게 없어. 거침없이. 거침없이. 진짜. 그냥 아, 쭉쭉 가시네요. 무조건 직진. 우와. 와. 교동 이발소에서 숙박할 수 있어? 아니 머리를 감았는데 다 말랐어. 빼는 동안 다 말랐어. 아니 와. 보니까 머리가 길었네. 예, 어우 중간에 윗머리 많이 긴데. 아니 우리 그 MC봉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서 차려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예, 어디 차라리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여기 앉아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셨어요? 이걸 보고 다시 올 거라는 것도 생각 못 했어요. 야, 야, 어, 어, 간다, 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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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야, 아 너무 대단하다. 자 그간 MC분을 지켜주던 머리카락이 없어지자 본 모습이 나타난다. 본 모습. 본 모습. 이게 진짜 야, 이게 너야 이게 너. 정말 이제 얼굴이 자세히 보여. 진짜 얼마나. 야 너 나한테 이제 외모가 뭐라 그러면 야 서러운 거 같아 서러운 거 서러운 거 같아 서러운 거 서러운 거 아 이제 저팔계도 있고 삼장법사 삼장법사 사오주 할머니 서러운 거 저팔계 맛있어 와 어 힘이 좀 그래 아, 너 이제 어디 도망 못 가, 이제. 내 옆에 있어야 돼. 이제 우리는 KBS의 공포의 쌍라이트야. 쌍라이트. 누가 너 놀리면 형 불러. 어? 야, 목이 인상 대박이다. 진짜 길 가다 만나기 싫은 형. 길 가다 만나기 싫은 형. 만나기 싫은 형. 어머니 놀라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 누구냐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야. 진짜로. 남자 다 남자. 엄마 일로 와. 형이 머리 당겨줄게. 너는 왜 갑자기 탁구를 친다 이거지? 탁구하면 되는 거지. 와, 멋있다. 남자답다. 진짜. 야, 근데 진짜 뭔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카리스마. 이렇게 깎으니까 더 멋있어. 야, 일로 와. 오, 멋있다. 왜 우리 어릴 때, 감독님, 우리 형 잡고 손 잡고 하면, 진짜 형부터 머리 깎잖아요. 깎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 바쁘실 때는 형이 동생 머리 깎여주고 했었어, 옛날에. 형제 항상 같이 깎잖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면. 더 뒤로. 진짜, 나 너무 싫어, 뭘. 뭐 진짜 사랑해. 어렵게 기른 머리카락 내가 할게요 내가 차라리 내가 뭐야 형 나도 아니, 이걸 해서 진담에 자르게 주면서 야 너 호동이랑 갈래? 어 이피야 와 지현아 전문의 있을 거예요. 네가 그거 잡아. 나 왕스 모델이야.
나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품에서 광고 찍었어. 잘생겼다 진짜 근데. 상에서 바로 비엔나 둘리와 비엔나 거리로 돌변합니다. 그냥 봐. 레디 하나 둘 액션. 아유 음소 사람들 많으니까 깜짝 놀란다. 아유 저 왜 그러세요? 아유 저 진짜 집에 가야 되는데. 인상 쓰는 사람이라니까. 지원이야 못 들지 이거 못 들지. 야! 비엔한복 나왔어, 비엔한복. 비엔한복. 비엔한복 액션! 500원 있냐? 아, 저 돈 하나도 필요 없는데. 이슬하고 사 아~ 머무는 생일 좀 사가는 신기 바늘이다. 머무는 섭섭해. 머무는 섭섭해. 엄마 가자. 안 돼. 엄마가 기다린다. 빨리 들어가자. 너무 기뻐서 말씀 안 돼. 엄마가 기다린다. 한 말만 더 하자니까. 안 돼. 빨리 집에 가자. 나라. 하자마자 그래도 이거 뻔한 사람이야 진짜. 아, 너무 좋아. 우리 진짜 이거 두 사람이 하기 전보다 더 좋다 그러고. Got my finger on the trigger, but I don't know who to trust. When I look into your eyes. There's just devils in dust. We're a long, long way from home, Bob. Home's a long, long way from us. Feel a dirty wind blowing. Devils in dust. I got God on my side, and I'm just trying to survive. What you do to survive kills the things you love. Fear's a powerful thing. Can turn your heart black, you can trust. It'll take a God-filled soul. 사실 저희들이 그 행운을 할 때 예. 우리가 그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KBS 6층 예, 회의실 우리 예능 사무실에서 항상 예. 녹화가 시작됐거든요. 사진 녹화라든지. 근데 오늘은 KBS 대회의실로 저희들을 초대한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여기는 KBS 임원들이 회의를 하는 회의실이에요. 와. 예. 사장 소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요? 여기 누가 앉는 자리예요? 사장님 앉는 자리예요. 사장 자리까지 너무 보내버리네. 잘 갔다 오는 게 이렇게 애태프죠. 아니, 거기 앉으니까 어울려요, 사채업자하고. 다른 의미의 사장, 좀 다른 의미의 사장. 예, 예. 사채업하는데 꼭 뒤에 아무 상관없는 세계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세계지도 하나씩 있다. 좀 오늘 여러분한테 조금은 심각하고 중요한 사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또 부득이 귀찮지만 오시라고 했고요. 뭐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3월 9일 날 출발하기로 했던 남극행 촬영이 예, 뭐 공식적으로 지금 이번 3월 9일 행은 일단 취소를 했고요. 잠정적으로 남극행은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예, 예. 전달을 드리려고 오셨어요. 아, 그 칠레 그 그것 때문인가요? 그게 확실히 아, 영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칠레가 이제 칠레 정부에서는 국가 대재난 상태를 선포한 상태고요. 예. 사상자 수도 꽤 많고 지금 이재민만 한 200만 명이 넘는 와. 걸로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남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뒤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파리를 거쳐서 이제 산티아고라는 칠레 수도죠? 산티아고를 거쳐서 칠레 푼타 아레나스라는 저 남쪽 도시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세종기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여러 경로로 칠레 측과 접촉을 해본 결과 뭐 가장 현실적인 안전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서 일단 3월 9일 남극행은 물론 여러분 많이 아쉽겠지만 또 저희 또 반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라서 저희도 굉장히 갑작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걸 천재지변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뭐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단순히 이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든 예능 프로그램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도 칠레 그 국민 여러분들 지금 생활 대절을 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또 저희가 촬영하려고 접촉했던 산티아고의 교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급히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괜찮으시대요? 예, 큰 문제는 없고 괜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촬영을 갔으면 묵으려고 예약을 해둔 호텔이 있거든요, 산티아고에. 예. 예, 그 호텔은 많이 파괴가 됐더라고요. 부러지진 않았는데 아, 예. 많이 손상이 돼서 현재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아니, 조금이라도 우리 일찍 갔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작진도 이제 왜냐면 준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스케줄 조정하는 데만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거의 한 5-6개월 걸린 것 예, 같아요, 지금. 예. 해서 일단 제작진은 어디까지 준비를 해왔는지 제작진은 도대체 지금 남극행을 위해서 도대체 뭐까지 준비를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남극을 계기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풀 HD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HD 방송이 아니라 SD 방송인데 그래서 일단 카메라 기종을 모두 다 풀 HD 카메라로 바꿨고요. 와. 그러니까 디지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강천희 감독님이 이 카메라를 한 7개를 구매를 하셨어요. 7개를? 네. 이건 남극 촬영 때문에 네, 구매를 네, 하셨는데 진짜. 지금 장터에 내놔야 되는 그런 중고 진짜 중고지. 이거는 현재 안에 들어보셨을 수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거. 그럼 화질이 그 정도로 찍으면 화질이 어느 정도예요? 막 얼굴 잡티 뭐 다 보이는 거예요? 영화보다 화소수가 높은 거죠? HD, 풀 HD 영상은? 그걸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화질 반대합니다. 아니, 거기 멤버들 다 메이크업 안 하고 촬영하는데. 아니, 우리 메이크업이 없더라도 남극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극 간다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났었는데. 또 못 갈 것 같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욕심이 난다니까. 이제는 또 이런 장비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를 또 도와주신 분들이 또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촬영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뭐 당장 촬영을 못 가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 세종기지를 관할하고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네. 많이 도와주셨고 또 환경부, 또 국토부, 외교부. 완전 대한민국이 도와준 겁니다. 네. 저희들은 몰랐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야만 이게 이루어지고 성사되는 남극 촬영인지를 몰랐는데요. 그 외에 우리 몰랐다 사실 좀 다 이렇게 좀 속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뭘 하려고 했는지 그 15박 그 15일 동안 여러분 뭐 충분히 예상하셨다시피 또 대륙의 또 아름다운 모습 빙하나 자연이나 눈이나 뭐 그 근처에 펭귄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그런 자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늘 어딜 찾아가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에겐 더 중요하잖아요. 예. 남극에 가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가 세종기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뭐 최종적으로 못 가게 돼서 결국은 그분들에게 가장 미안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미안한 분들 또 몇 분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연기자분들의 스케줄을 2주 정도를 뺐는데 저도 PD이기 때문에 압니다. 2주 정도 스케줄을 빼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각 방송사에 여러분 스케줄 빼주신 PD분들한테 일단
못 가게 돼서 죄송하지만 일단 고맙다는 말씀 네, 같은 직업인으로서 일단 드리고 싶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송은 다시 하면 돼요. 내 행사는 취소하면은 뭐야 끝이야. 아쉬운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사실 지금 행사 한 스물 몇 개를 취소하고 아주 훈남이 됐거든요. 다시 하면 내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 그리고 이게 시즌이잖아요 지금. 아 이거 우리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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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모자 쓰고.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그 뭐 수많은 준비했었지만 뭐 그런 거 모두 잘 안 된 건 역시 천재지변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남극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세종기지에 계신 월동대 대원분들 또 거기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들어가면 1년 동안 세종기지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또 가족분들도 1년 동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보시면 박스들 보이시죠? 예.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촬영 갈 때 가족분들한테 보내고 싶은 게 있으면 붙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스를 저렇게 하나씼 갖고 오셨어요. 이거 진짜 형님 1년 동안 그 연구원 분들은 못 나오시잖아. 김을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김을 한 박스. 땅콩이나 이렇게 호두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유 어머 눈물 난다 진짜. 이거를 먼저 해드려야죠. 성윤이와 무진이가 아빠에게 읽어드릴까요? 네.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무진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아프지 않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윤이와 무진이가. 나 초등학생 된 것도 모르나 봐요 아버님이 지금. 한지호가 초등학생 됐어요. 이렇게 적어놨고 물고기랑 펭귄 데려오라고. 이거 사랑하는 남편 이상훈 씨에게 보내는 건데 애기 돌 사진인 거. 너무 보고 싶으시겠다. 아이고 이건 진짜. 잘 보입니까? 너무 보고 싶으시죠? 이게 이제 남편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리고. 내용이 길어서 마지막에 아내의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뭔데? 와. 거기 가서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감독님.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또는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들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데 묵묵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세종기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사실 관심은 적게 가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온다라고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몇 주 전부터 알고 계셨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진짜 아쉽겠다. 진짜 우리 월동 대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또 그냥 방송을 통해서만 아니라 직접 또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또 저희가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화상으로라도 지금 현재 남극과 연결을 하거든요. 오 예. 말도 안 돼. 대한민국 KBS랑 남극 세종기지랑 말도 안 된다고요? 그건 뭐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전화도 돼요? 그럼 지금 남극이랑 전화가 돼? 전화합니다. 아, 거기 깨어 계신가요? 통화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지금 남극이랑 화상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저기 내려가. 누구 나왔어? 나왔어. 의자. 저 앞으로 가서 앉으세요. 우리 가요? 저 모니터 저쪽에도 있으니까. 예, 예. 야. 잠시만요. 여기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거기 진짜 남극 맞아요? 네. 예. 저 다 같이 흰 차가 밀다고 외칠게요. 1바 예.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단 그 저 칠레 강진 때문에 우리 남극 연구원 여러분들은 일단 피해본 사항은 없어요? 예, 지금 이곳은 그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지진 해일 때문에 대원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뭐 상황과 그리고 뭘 연구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대장으로 있는 강성호라고 합니다. 대장님. 아니 그러면 대장님은 얼마나 계신 거예요? 남극에? 저희가 12월 4일 날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 내일이 되면 세 달이 됩니다. 세 달째 여기 남극 도착한 지 세 달 됐습니다. 그럼 올해 12월 말까지는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1월 중순까지 앞으로 한 11개월 정도 더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와, 저 대장님 궁막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형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악을 쏘겠거든. 대장님 제가 저 목소리 저 대장님 지금 그 남극 날씨는 어때요? 지금 이제 남극 날씨가 지금 한 여름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는 한 0도 되는데 어제 브리자드라고 하는 30m 초속 30m 되는 강풍이 자주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한 영하 2, 3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와. 영하 2, 30도요? 네. 남극에서 제일 추울 때는 영하 진짜 실제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실제 이쪽에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까지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한 50도, 60도까지. 우리 세종기지는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남극 대륙, 우리 이번에 아라운호 세종연구선이 만들어져서 그 남극 대륙기지는 영하 89도까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겨울을 우리 대원 여러분들이 올 겨울을 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래태수로 봤을 때 오른쪽에 여자 영광분이 계시거든요? 아름다우세요! 네. 저기 웃으신다. 아름답다는 얘기. 아 약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일하게 여성 연구원이세요? 네. 똑똑할 거 아니에요. 뭘 연구해? 예, 저 상황과 그리고 무슨 일 하시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예. 제 이름은 전미사고요. 그리고 연구는 지금 해양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남극의 해양 생태계나 해양 뭐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으로서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근데 다들 저를 여자로 안 봐. 네. 대장님. 네네. 예, 저희들이 사실은 그 남극에 가서 저희들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더 불편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대장님께서 우리 1박 2일 남극에 간다는 얘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여기 저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이 우리 1박 2일 7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자연재해 때문에 올 수 없게 돼서 다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들 실망을 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 꼭 볼 수 있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진짜 영광이죠. 아, 이거 저 죄송스럽지만 혹시 그 저 여성 대원께서는 결혼을 하셨나요? 아, 네, 결혼했습니다. 예, 예, 대장님 바꿔주세요. 네, 대장님 우리 1박 2일이 만약에 남극에 갔으면 무엇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남극은 아주 민감한 환경변화도 쉽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구가 변화하는지를 이쪽에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구온난화라든지 오존층 파괴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우리 지구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해야 될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족분들 많이 그리우시죠? 아 물론 그립죠. 이상훈 대원 계십니까? 아 예 잠깐만요. 통신 대원 어디 계세요? 어? 여기 뒤에 있습니다. 저희 스님 여기. 저 이상훈 대원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 한 살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그리면 저 3개월 때 보고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예 지금 90일째. 한 60일째 보고 이제 다섯 달 넘어갔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동윤이요. 예? 이동윤. 이동윤. 동윤이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있다. 많이 컸어요.
우와, 잘 봤다. 잘 보이세요? 네. 영훈이 남을 동훈에게 영상 편지 띄우세요. 동윤아, 아빠야. 우리 동윤이 잘 크고 있지? 아빠 이곳 남극에 와서 지금 열심히 나라 위 일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동윤이 아빠가 숨겨놓은 보물 찾으러 남극에 와.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아내 구슬아 사랑한다. 이야, 사랑한다고. 이제 우리 대원들 이제 가족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이 화면을 통해서 추억을 남기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차 월동대 중장비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속상한 게, 예, 우리 대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 필요한 생물품이라든지 편지를 많이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물품만 많이 전달해, 예, 주셨거든요. 이거 이상은, 예, 의원님 그 부인께서 아까 입술 자국 있는 편지. 예. 저 아내 되시는 분이 작물에 편지를 많이 남기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순 없고요. 예. 마지막 사랑한다고 편지에 조금 입술을 남기셨어요. 입술 다 좋으시다. 꼭 사랑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예,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전해주시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그 큰애하고, 그러니까 이 현지 현성이 어제 유치원 입학식을 했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애기 엄마하고 지금 장인어른께서 같이 그 유치원 입학식에 가고 그랬는데 참석을 못해서 조금 서운한 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떨어져가 있어가지고 뭐 못 챙겨주겠어서 너무 미안한데, 1년 동안 잘 참고, 그래 사랑한다, 장인수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장님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예, 세종기지를 지키는 우리 대원들의 팀장으로 또 대장으로서 희망찬 메시지와, 예,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야든 대한민국 남세종과 기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대원들은 남극을 미래의 우리 인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그리고 미래의 우리 새싹들의 희망으로서 이 드림랜드를 영원히 잘 지키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성 대원께서 이제 남편분에게 그리고 사랑 가족에게, 예, 영상 편지 좀 남겨주세요. 저는 남편보다는 일단 딸한테 먼저 얘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현 안녕, 엄마야. 엄마 여기 떠나기 전에 다현이 많이 아파가지고 엄마가 좀 속상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건강한 모습 매일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엄마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우리 다현이가 나중에 크면서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엄마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그리고 어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빠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다 너무 보고 싶은데 1년 동안 잘 참고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들이 더 조금씩 더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딸, 며느리, 엄마, 아내가 되겠습니다. 다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지금 저희들은 대장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남극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진재심이, 네, 때문에. 네, 네. 그렇지만 남극의 문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날, 네, 저희 다시 한 번 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리고 우리 예능인답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가 1박 하면 여러분 2일 하세요. 예. 회장님 남극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극 궁금하잖아. 그러지 마요. 형 진짜 너무 현실하대 그런 거. 우리 1박 2일이 16박 17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16박 17일 남극을 가다.
거기 탁구대 있습니다. 탁구대도 있고. 마예요. 아버지도 괜찮으면 안 됩니다.